수많은 톱들 중에 제일 쿨하고 터프하면서도 또 이게 쓸모가 아주 많은 게이 바로 컷쏘입니다. 이 진짜 쌍남자의 공구죠. 자, 이 컷쏘는 대체 어떤 공구일까요? 오랜 시간 동안 톱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생긴 톱을 직접 손으로 쓱싹쓱싹 썰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이제 아주 빡센 공구였지만 전동 공구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이 힘든 톱질도 전동으로 해주는 기계가 나오게 됐죠. 그게 바로 컷쏘입니다. 이 동그란 톱날을 사용하는 원형 톱은 돌아가는 그 모터의 힘과 스피드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겁나 빠르고 효과적이고 또 정교합니다. 다만 이게 킥백이 오면은 아주 위험해요. 또 이제 이게 결정적으로 이미 만들어진 그 구조체를 자를 때는 많이 불편합니다. 자, 이 컷쏘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손으로 톱질하듯이 톱날이 이제 그냥 앞 뒤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원형 톱에 비해서 속도는 뭐 좀 많이 느리긴 하지만 큰 사고에는 좀 더 안전합니다. 그래도 이제 이거 높은 사다리 같은 데서 작업할 때는 순간적으로 이제 흔들려가지고 이게 중심을 잃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. 실제 톱과 생긴 게 이제 비슷한 이 컷쏘 톱날이 원형 톱 같은 종류보다는 도작성이 좋기 때문에 이미 그 만들어진 구조체를 이제 뭐 특히 목조주택 같은 거 말이죠. 그런 거를 뜯거나 뭐 이제 분해하는데 아주 유용한 이제 그런 공구입니다. 뭐 레노베이션이나 뭐 철거 작업에는 이게 필수품이죠. 꼭 뭐 목공 현장이 아니라도 저는 뭐 나무 가지치기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컷쏘 이거 잘 써먹고 있습니다. 예, 뭐 조경가위로 자르기 조금 큰 나무들은 이런 컷쏘로 딱 하면 순식간에 정리가 됩니다. 자, 제가 사용하는 컷쏘는 디월트 플렉스볼트 배터리를 사용을 하는 이제 투엔드 제품인데요. 힘도 좋고 뭐 작업 시간도 길고 다 좋습니다. 하지만 무게는 좀 많이 무거워요. 와, 이게 묵직해요. 몇 킬로지 이게? 예, 이게 무거워가지고 아, 좀 별로다라고 처음에 좀 생각했었는데 이거 쓰다가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원핸드 컷쏘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쓰면은 딱 그 가벼워져서 좋은 느낌이 아니라 너무 진동이 팔에 바로 전달이 돼가지고 아, 저는 좀 별로더라고요. 이게 장시간 사용을 하면 할수록 팔에 부담이 커집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나무 가지치기 같은 걸 한다던가 뭐 이제 잠깐 가벼운 용도로 사용하는 거면 뭐 괜찮을지 몰라도 이게 철거 현장 같은 데 가면 막 두꺼운 나무도 자르고 막 쇠도 잘라야 되고 돌도 자르고 하여튼 하루 종일 들고 써야 되는데 진동이 심하면 팔이 떨려가지고 퇴근하면 이제 국도 막 제대로 못 떠먹을 정도로 아 미친 거 아니야? 자 그러면 이게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. 이게 이제 좀 더 안전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직소나 뭐 이런 거 대용으로 쓰기에 괜찮을까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비추예요. 비추입니다. 이게 컷쏘는 목공용으로 뭘 이렇게 만들기는 얘가 너무 거칠어요. 아니 뭐 되기는 됩니다. 뭐 왜 안 되겠어요. 하려고 하면 다 되죠.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건데 그런데 얘는 너무 이게 야생마 같은 이 쌍남자의 공구다 보니까 직소나 뭐 원형톱에 비해서 다루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. 아시잖아요. 작업대에 놓고 작업을 하시는 거면은 직소가 훨씬 정교하고 예쁘게 컨트롤이 되고 이 컷쏘는 그런 것보다는 직선으로 빠르게 잘라내는 데도 특화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뭐 그런 구조나 그런 것들을 뜯어내거나 뭔가 수정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좋습니다. 들고 이렇게 자르기가 TMI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컷쏘가 사실 콩글리시예요. 이 컷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긴 걸 컷쏘라고 합니다. 구글에 컷쏘 검색해 보시면은 이게 완전히 다른 게 나오죠. 얘의 이름은 사실 컷쏘가 아니라 리시프로케이팅 쏘, 뭐 세이버 쏘 아니면 뭐 써절 뭐 어렵죠. 죄송합니다. 그냥 컷쏘라고 할게요. 컷쏘는 기계적인 성능도 중요하지만 이게 사실 블레이드가 더 중요합니다. 다양한 재료들을 자를 수 있는 블레이드들이 많은데요. 뭐 재료에 맞게 뭐 써야 또 자를 때 훨씬 편하겠죠. 저는 목재용 그 전용 날보다 이제 박힌 못이랑 이런 거 통째로 자르려고 아예 뭐 메탈용 블레이드를 주로 쓰거나 아니면 이제 둘 다 자를 수 있는 복합 블레이드를 주로 씁니다. 목재용으로 이제 뭐 메탈 같은 거 자르려고 이렇게 막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안 잘립니다. 목조주택 같은 거 이제 뭐 철거하거나 수정할 때 그 스터드 같은 거를 우리가 자를 경우가 많잖아요. 이제 그럴 때 이 못 박아놓은 거를 뭐 일일이 다 제거할 필요가 없이
이거를 통째로 그냥 잘라버리기에 되게 좋습니다. 자, 그래서 기본 사용법은 대부분 커서들은 이 트리거를 조절해가지고 속도 조절이 됩니다. 예. 톱질을 시작할 때 트리거를 살짝 잡아서 천천히 움직여주면서 시작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이게 톱이 자리가 잡히면은 이게 쭉 당겨서 속도를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. 예. 처음부터 빠르게 막 작동을 하면은 이게 재료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막 시작점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자르기 시작할 때는 요 슈 부분을 바짝 재료에 대고 시작하는 게 안정적이고 좀 이제 팔의 진동을 덜 받기 때문에 좋습니다. 톱날이 잘 잡히고 난 다음에 요거를 살짝 위아래로 커서를 움직여주면은 커서 날을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커서를 자르면서 이제 앞뒤로 움직이시거나 뭐 이제 슈를 바짝 대고 자르지 않으면은 이게 진동도 더 많이 발생하고 또 효율도 좀 떨어지긴 합니다.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날이 이게 순간적으로 쏙 빠지면은 재료를 땅 때리기 때문에 이게 날이 휘어져 버리게 됩니다. 이거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. 이게 자꾸 날이 휘면 다시 펴주고 하다가 똑 부러지기도 하니까요.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. 이 금속 재질을 자를 때는 이제 속도를 중간 정도로 약간 천천히 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잘 잘리고 빨리 잘리고요. 부드러운 뭐 목재나 플라스틱 같은 재료는 그냥 바로 그냥 풀스피드로 당겨주셔도 잘 잘립니다. 금속을 너무 이제 빠른 속도로 자르면은 이게 마찰열이 생겨가지고 커서 날도 오래 못 쓰고 오히려 잘 잘리지도 않습니다. 근데 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솔직히 이거 쓸 때 트리거로 속도 조절을 하면서 쓰기가 좀 힘들어요. 이게 막 이렇게 흔들리는데, 그죠? 이렇게 못을 잔뜩 박아놓은 이제 스터드를 이거 다시 떼고 싶을 때 있어요. 이럴 때는 이거 못을 일일이 뽑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고, 컷소를 이용해서 잘라주면 됩니다. 여기 나무 사이로 컷소 블레이드가 안 들어가겠죠? 당연히. 그래서 뭐 치슬이나 크로우바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일단 조금만이라도 벌려주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다가 컷소 날을 딱 집어넣으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 나무 틈 사이를 조금만 벌릴 수 있으면 이제 벌린 그 틈 사이로 컷소를 이용해서 못들을 싹 잘라주면 됩니다. 자, 의외로 이런 이 콘크리트 벽돌을 자를 수도 있어요. 이게 콘크리트 벽 있잖아요. 실제 콘크리트, 양생된 콘크리트 벽은 자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이런 다공 콘크리트 벽돌들은 의외로 잘 잘립니다. 그래서 화장실 레노베이션 같은 거 할 때 있죠? 그럴 때 진짜 유용하게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커서 날을 뒤집어서 끼워주면은 조금 더 낮은 각도까지 바짝 자를 수 있습니다. 바닥에서 뭐 목조주택의 문턱 같은 거를 잘라내거나 할 때 그럴 때 상당히 유용하죠. 직소처럼 동그랗게 파내는 것도 컨트롤만 잘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. 원형 톱으로는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식으로 자르는 건 안 되죠. 실제 목공 현장에서는 이제 없으면 안 되는 필수 공구 중에 하나입니다. 사실 뭐 어떻게 이거를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들 말고도 더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.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거나 본인만 알고 있는 그런 좋은 사용 꿀팁을 댓글로 알려주시면은 저도 배우고 또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. 영상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